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러분들 저희 학교 모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 선배님이십니다. 영국 해운선사 시픽 LNG에서 지금 1등 항해사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많이 일단 요 앞에 있는 학생들 다 뒤로 한번 와보세요. 이 뒤 두 화면으로 진행하게 뒤로 여기까지 화면 안 보이니까 다 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그렇지 없겠죠. 뭐 잠깐 소란이 있었으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해운선사 시픽 LNG에서 1등 항해사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이동현 1등 항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신 것 같으네. 여기 4학년이 몇 기십니까? 68기입니다. 68기고 1학년이? 71기입니다. 71기. 저는 초록색이 2학년인가요, 그러면? 예. 저도 초록색입니다. 저도 초록색이고 지금 입고 계신, 지금은 뭐 생활복 안 입으셨는데 저도 초록색 생활복 옛날 버전 입었었고 58기입니다. 사관장도 했었습니다. 제가 사관부를 만든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인데 사관부 2기. 그전에는 뭐 지휘부도 있었고 뭐 나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 기수입니다. 아주 학교 모교에 대한 애정도 많고 후배님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 해서 작년에도 처음으로 목포향대학교 와서, 아니죠, 재작년에 처음 왔고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오늘 원래 1학년 분들 대상으로 원래 강의가 있었는데 다른 3, 4학년 분들, 2학년 분들, 다른 학과 그리고 다른 학년 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좀 인원이 늘었어요. 오늘 주제는 바다에서 한국인으로 살아남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1학년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1학년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걸 잡은 건데 네 줄 다 하신 분이 되게 많으시네. 1학년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이 생활, 이 그냥, 왜 근데 안 입고 계시고? 1학년은? 안 입으세요? 1학년은? 오늘? 아직 옷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그러네. 3월이구나. 사관부 뭐하노? 사관부가 빨리빨리 줘야지. 제 유튜브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튜브 요즘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자,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 분들을 위한 자리였는데 3, 4학년 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끔 재밌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4년 전에 제가 한 줄을 달고 여기에 있었죠. 여기는 아니고 거기가 어디지? 지금 저기 해사대학 본부? 지금 교수님 계신 거기에 맨 위층인가? 맨날 그... 관악부. 아, 죄송해요. 관악부. 관악부가 거기서 막 전기 공연을 하고 했었던 걸 제가 기억나는데 제2공학관 대강당인가? 거기서 한 줄 달았을 때 도선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도선사분이 이제 저희 중에 한 명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동기들 어떤 사람이 선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일항사가 되고 뭐 사업체를 차리는 뭐 대표가 되고 도선사가 되고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다 똑같이 입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중에서 도선사 나오고 대표 나오고 도선사 협회장 나오고 교수 나오고 나 한다고요. 제 동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수원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박사하는 이경재 기관부 박사하는 친구도 있고 영국 가서 박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국 가서 변호사 저 로스쿨 끝나고 시험 쳐가지고 영국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가다 보면 나옵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나는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드릴 겁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뒤졌어요. 싸이월드까지는 아닌데 페이스북을 좀 뒤졌는데 1학년 때입니다. 저 1학년 때. 1학년 때 초록색이죠? 요 2호관 지금은 허물어져서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던 2호관 그 바퀴벌레 나오고 그 진해 나오던 2호관 뒤에서 이제 저 지휘부 선배한테 털리고 있는데 동기는 옆에서 털리고 있고 저는 앞에다 상방 15도를 하고 경례를 하고 있는 사실. 저도 이랬습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이. 너무 꼰대 같나요? 약간 너무 저도 저를 좀 약간 새누리관. 새누리관 지금 쓰나요? 쓰죠? 쓰기는.
예, 저도 약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은 아니었고 저것도 학교에요. 저 수박 쓰고 있는 것도 저 대반동인가 저기서 술 먹고 막 대반동에서 자대 선배가 예, 지금은 자대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땐 자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대 선배가 술 먹이고 와서 야상 뜯어진 거 하고 살 좀 치면서 이제 막 예, 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게 했고 저 때는 동정복이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까 동정복? 아 동코트. 동코트 있어요? 아, 없는 기수가 있고 있는 기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풋살하고 지금은 잔디가 잘 깔렸는데 저 때는 흙으로 뒤덮인 저 운동장에서 한해대 와가지고 한해대 애들이랑 싸우고. 자 여러분 저는 학교를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처음에는 사관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원래는 운동선수를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공부를 안 하다가 뒤늦게 사관학교라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관학교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 번만 제 3수 때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는데 제가 3수했다 그랬잖아요. 기숙학원 한 달 그때 막 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이래요. 근데 재수 때까지는 어머니가 대줬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대줬어. 재수 때 딱 떨어졌어요. 재수 때 한 문제 차이로 1차 시험을 떨어졌어요. 214점인가 커트였는데 210점을 맞았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한 번 더 해야겠다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기숙학원이라고 이제 기숙학원 이제 들어가서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데였는데 수능 끝나고 원장실에 가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무릎 꿇었어요. 20살짜리가 가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제가 나중에 군인 멋진 군인 돼서 갖겠다고 근데 그분이 하게 해줬어요. 공짜로 1년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1년을 잘 다니다가 3월달 모의고사 딱 봤는데 그때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후에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학원을 공부하러. 그래서 하루에 막 진짜 한 3,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3월달 모의평가가 수학 2등급, 사탐 중에 하나 2등급 나오고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전에 고3 수능 볼 때 막 5, 6, 5, 6 막 이랬거든요. 사관학교 간다는 거야. 회사는 무조건 간다는 거야. 근데 회사 1차 시험 보는 날에 너무 긴장을 했는지 30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수능도 미끄러졌죠. 쭉 미끄러지고. 그래서 목포향대학교를 왔죠. 성적이 떨어져서 왔다기보다는 제 최선을 다한 그 결과로 왔는데 어렵게 학교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수학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 때는 1학년 때는 다 25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8시인가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있었어요. 계속 25학점이니까. 근데 중간중간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공강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남고 저는 안 갔어요. 저 숙소에 딱 한두 시간 남으면 그 전에 선생님이 아 이제 교수님이 해줬던 거 복습하고 그렇게 1학기를 하고 1학년 1학기 2학기를 수석을 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단점이 있을 거고 장애물이 있을 거고 뭐 가족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 이걸 내가 뛰어넘을 건지 그냥 또 그전처럼 똑같이 할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태도와 마인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장애물을 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저 배 탈 때 힘들었거든요. 11개월 탔어요. 제일 길게 탈 때 180m짜리 25년 된 프로토스 탱커 11개월 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방서 놨다가 우시고 가셨어요. 펑펑 우시고 이런 데서 11개월 있냐고. 저 그런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누구 탓할 거예요? 아 선배 탓하고 뭐 괴롭하는 선배 있으면 선배 탓하고 세상 탓하고 회대가 이래가지고 내가 뱃놈이고 뭐 탓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 어딜 가든 서울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어떤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인드와 태도로 넘냐의 문제예요. 제가 그걸 앞으로 어떻게 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TK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첫 한국인으로. 왼쪽은 TK 본사고요. 영국 글라스고에 있는 TK 본사고 밑에는 제가 2등 항해사로 들어갔던 이제 TK 배지와 엠플렛 그리고 제 다큐멘테이션 하는 그거 폴더 있고 여기는 이제 교육받을 때 저 아까 1등 항해사 했다는데 2등 항해사 됐죠? 이것도 제가 장애물을 넘었던 사례입니다. 누가 보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1등 항해사인데 뭐하러 2등 항해사로 가? 잘못 갔네. 아니에요. 저는 그 장애물을 넘었어요. 왜냐하면 첫 한국인이라 그랬죠. 제가 개인 송출을 준비함에 있어서 3항사 때부터 막연히 그런 걸 듣고 제가 그 미국 회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실습 때 그때 막연히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상기율 타고 상기율 쉰다는 걸 들었어요. 그걸 가려고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영어 공부했어요. 그렇게 3년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도 가서 영어 못했어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고 제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못했으니까 넘어가려고 이제 이 기회가 왔어요. 그 지금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당시에 링크드인으로 해가지고 아 찾다 보니까 얘네가 베이컨시가 있는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우리 1항사 시타임 1년 있어야 뽑는데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9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양 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인터뷰를 다 봤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 인터뷰는 붙었는데 2등 항해사로 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머리 쓴 거죠.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 위에 만약에 이걸 간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야, 너 한 배 더 타고 와. 1항사로 올 수 있잖아. 여기 친구 어려워. 너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 그걸. 그래가지고 아, 브리초 보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2등 항해사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장애물을 넘은 것 같나요? 이거를 제가 말하기에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되게 힘들걸요. 그 당시 그렇게 보면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하고 기수끼리 비교를 좀 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삼수를 함에 있어서 알았어요. 삼수를 하고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잘 생활했습니다. 10개국이 넘는 선원들과 핑퐁 올림픽도 하고 같이 놀고, 첫 한국인이었기에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알지만 그 당시에 첫 1년은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내려가서 대인기 기피증이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밥을 애들 저녁 6시에 먹으면 저는 7시에 내려가서 밥 퍼서 올라와서 혼자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제 방이거든요. 컴퓨터스라 그래가지고 진급을 하려면 그런 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게 100개가 넘었어요. 그때 그걸 방에 붙여놓고 혼자 하나씩 클리어를 했습니다. 오버타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48 당직 쓰는데 48 쓰고 8시 밥 먹고 땡 쭉 오버타임 하고 당직 끝나고 바로 자고, 그거를 2년간 했습니다. 2년간 했고 이항사에서 1등항해사 진급하는데 3번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3번의 추천서가. 그거를 3번 연속으로 받아야 돼요. 연속으로 3번 연속 받아야 되려면 3번 트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타고 2개월 쉬고 3개월 타고 2개월 쉬고 해서 1년 반 만에 3번 제가 딱 받고 바로 진급했어요. 보면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같이 안 해도 진급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첫 한국인이고 이걸 제가 진급한 케이스를 얼른 만들어야, 1항사 진급을 했지만 선장 진급은 좀 심볼릭 하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이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더 한국인이 더 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푸시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 승출을 절대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안 하면 어딜 가든 여러분이 성공은 못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사자성어입니다. 네가 지금 비슷해요. 그 네가 있는 곳이 네가 대빵이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을 좀 순화해서 말을 하면 대빵이라기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의 주인이 되어라예요. 주인이 되어라. 그런 말 있어요. 저 3등 항해사 처음 들어갈 때 회사에서 뽑을 때 주인의 마음, 어딜 가든지 주인의 마음은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마인드고 태도예요. 마인드고 태도. 배에 가서 실습하신 분, 라면 끓여보신 분, 커피 선장님이 얼마 먹는지 다 아시죠? 외국엔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선장이, 나 처음에 이항사 갔을 때 선장님 뭐 커피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뭐 이상하게 봤어요, 저한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먹고. 진짜 뭐 브릿지 이 분위기도 뭐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사와 선장과 타수가 이렇게 조선을 하고 출항을 하면 서로 디스커션이 엄청 많아요. 오디오가 안 쉬어요, 진짜. 선장도 불러요, 사망사한테. 내가 이렇게 여기 배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들어갈 거야. 넌 이쪽 좀 봐봐. 타수한테도 배 딱 틀어. 코스 딱 말하잖아요. 그죠? 240 하면은 240에 타수한테 말해요. 저기 클리어 하냐고. 타수가 딱 만원 잡고 클리어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런다니까요. 이거를 한국에 있다고 탓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죠. 이겨내야죠, 그거를. 바꾸려고 해야죠.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그게 주인의 마음이겠죠. 어딜 가든 탓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탓만 했으면은 여기 그냥 외국 회사 가거나 여기 안 봤을 거예요. 해양대 안 왔을 거예요. 뭐 알아서 해. 내 알바 아니잖아. 누가 저한테 와서 강의 안 하고 엊그제 가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님한테 이런 거 말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뭘 합니까?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내 갈 길 알아서 가면 되는데 왜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주인이니까 내가.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관장을 하면서 내가 학교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승선하셔야 될 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겁을 좀 주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바다를 떠나는가? 이게 이 자료가 제가 엊그제 해수부 가서 장관님 앞에서 틀었던 자료예요. 딱 세 가지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기 승선, 짧은 휴가, 적은 급여. 937명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계약서상의 승선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했을 때. 와, 장난 아니죠. 937명한테 했는데 거의 90%가 6개월 이상의 승선 계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 여러분이 살 때 계약서상에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6개월 최소. 위에 계약서상 한 달 승선 시 보장된 휴가. 9일 밑으로가 한 5%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달 승선할 때 8일에서 9일 정도의 휴가를 준다라고 계약서에 쓴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승선했을 때 몇일이죠? 48일. 6개월 승선해서 48일 있는데 그 중에 뭐 공휴일 빼고 그죠? 뭐 못 빼고 하면 두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타고 이 두 달 하선. 자, 지금까지 한 번에 가장 오랫동안 승선했던 승선 개월 수는 몇 개월입니까? 딴 거 보지 말고 보라색만 봐. 12개월 이상 26.4%입니다. 10개월, 11개월,
까지 보세요. 과반이 넘죠? 거의 3분의 2죠. 여러분의 여기에 3분의 2가 10개월 이상 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비교회를 해드린 거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업, 이 직군이 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를 안 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눈을 계속 돌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이 계약 구조가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1년 6개월 이상 막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탔다고요. 선배님이 야 니네 아직도 타냐 이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도 갈 건지 안 갈 건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참을 하는 게 개인 소식 나와가지고 선배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거 같이 해보시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도 불합리한 거 많죠. 우리 때도 이상한 규정 많았어요. 이러고 선배가 한 발을 계단에 올리고 있으면은 아직도 있나? 경례하면 안 되고 있는 거. 아직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계단에 있으면 경례를 하면 안 되고 밑에 있으면 경례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어요. 오는 거. 막 보고 있다가 털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4학년들 모자 쓰세요. 되게 꼰대 같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꾸는 거라니까요. 저 위에 갔을 때 후배한 존중해주세요. 존댓말 써주시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딜 가는 요즘에 글로리 더글로리 되게 핫하죠. 그죠? 이분들도 여러분과 같이 누구의 소중한 아들 딸이고 한 인격체예요. 근데 이 견장으로서 여기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배 가면 우리 그런 이유 있죠. 배 가면 수축적이고 응급상황 때 뭐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달았을 때 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네 줄이, 세 줄이. 1, 2학년은 올라갔을 때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거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좋다는 걸 바꾸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저 4학년 때 학생들한테 제가 상한장일 때 4학년들한테 다 모아놓고 야 모자 쓰자 그랬다가 여자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도 당했는데 왜 쟤네한테 우리가 그걸 베풀어야 돼? 라고 했어요. 그거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양사 때 11개월 타고 중앙동 가서 불러가지고 갔는데 HR팀 과장이 나한테 와서 야 나 때도 11개월 탔어.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부터 바꾸지 않으면 위에 가서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바뀔 거예요. 제가 지금 바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동기부여가 됐길 바라고 혹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